말랑말랑한 멤버들의 비즈 인형이 출시되었어요. 다양한 계절의 컨셉에 공책도 있어요. 일정 금액 구매하시면 200개 한정 스티커를 증정해드립니다. 지금 당장 만나보세요. 자기야, 아니, 여보, 나와 결혼해주겠어? 좋아요. 그래도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다니. 당신이 날 죽여놓곤. 이럴 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혼해. 당신이 나한테 청혼한 곳에서 이혼 신청이라니 정말 비참하네. 너도 원한 거잖아. 그래, 노래도 좋은데 마지막으로 춤이나 출까? 그래, 좋지. 춤 실력은 여전하네.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남편이 죽길 원했나 보네? 넌 정말 독한 여자야. 10년 동안 같이 산 남편인데 진짜 폭탄을 터뜨릴 줄은. 이젠 나도 자기 맘 잘 알았어. 너 처음부터 날 사랑하긴 했니? 당연하지. 난 널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그래? 이만 나 먼저 가볼게.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젊은이. 네? 자네한테서 이상한 초침 소리가 들리는데. 초침 소리? 어디야? 그새 나한테 폭탄을 내 주머니에 넣어? 맘 약해진 내가 바보지, 이 멍청한 킬러 전남편아! 그걸 속았어? 내가 널 왜 좋아해? 이 무서운 여자야, 날 몇 번이나 죽이고 했잖아, 응? 제일 조용한 우리 집으로 와. 애들도 없으니까 끝을 보자, 이 킬러야. 누가 죽어도 아무도 모를 만한 최고의 장소 아니겠어? 기다려. 살아있어, 자기야? 나 살아있지. 맞은 것 같은데? 당신 요리 실력만큼 총질도 꽝인데? 으쌰! 지금 뭐라 그랬어? 요리 실력? 10년 동안 당신이 산 게 정말 웃기군! 그건 내가 할 소리야! 애들은 내가 키워! 무슨 소리야, 내 애들이야! 처음부터 날 속이고 만났잖아! 그건 내가 할 말이고! 나와봐, 나와봐!
진짜. 총알이 다 떨어졌잖아. 저기 있는 거 알고 있어. 총알이 없잖아. 어쩔 수 없지. 2판 4판이다. 흐자. 갑자기 이렇게 때리기 있어? 보니까 너도 총알 없나 보네. 그래, 한번 들어와봐. 내가 한수 알려주지. 킬러가 무엇인지. 이번엔 또 힘이 세. 저리 안 가? 어때? 꽤나 잘 치는구만. 내가 거실 어딘가에 권총을 숨겨놨었는데 어디였더라? 아, 맞다. 내가 이 근처에 권총을 숨긴 것 같은데. 있다. 너야말로 그 손 드는 게 좋을걸? 어디 한번 쏴볼 테면 쏴봐! 난 못해. 뭐? 안 돼. 총 들어 쏘라고! 내가 졌어. 자기야, 날 죽이고 싶지? 자, 당겨. 난 못 쏴. 자기야, 사랑해. 나도. 어머. 저기 저 여기 옆집 사는 사람인데요. 여기 뭐 무슨 일 있나요? 아니요. 아닌 게 아닌데, 혹시 그 부부싸움 하시는 것 같은데 설마 아니죠? 아닌데? 아닌데 총소리도 났는데, 그치 연둥 엄마? 맞아. 깨지는 소리도 나고 말이야. 아무 일도 없었어요. 자기야! 잠깐 와봐! 아유, 그럼요. 우리는 이렇게 화목한데요.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럼요. 그럼 됐죠, 뭐. 좋은 시간 보내세요. 현동아, 뭐 커피 봤어? 봤어. 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자기야, 내가 마실 거라도 줄까? 아이, 좋지. 시원한 물로 부탁해. 그나저나 그동안 숨긴 거 다 들키니까 뭔가 기분이 시원해. 나도 그래. 나 폭탄 테러가 내 전문이거든. 그래서 폭탄을 많이 터뜨리다 보니까 귀가 한쪽이 잘 안 들려. 나 왼쪽 팔에 총알을 스쳐 맞은 후로 왼팔에 감각이 없어. 이제 뭘 만져도 느껴지지가 않다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참 잘 어울리는 부부네. 그러게 말이야. 왜 이제껏 속이며 살았을까? 당신 날 처음 본 순간부터 정말 날 사랑한 거 맞지? 당연하지. 난 진짜 진심이었어. 나도. 엎드려!
이런 젠장! 여보, 어떡하지? 저 사람들이 들어오면 부엌에 있는 비밀 창고로 떨어지자. 아이, 그러고선 따라오면 어떡해? 나 폭탄 전문이야. 이미 이 집에 폭탄을 다 설치해놨지. 들어오면 그냥 그대로 펑! 안녕. 에오. 앙. 앙. 말랑말랑한 멤버들의 비즈 인형이 출시되었어요. 다양한 계절의 컨셉에 공책도 있어요. 일정 금액 구매하시면 200개 한정 스티커를 증정해드립니다. 지금 당장 만나보세요.